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찾아드리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갤럭시아 모니터리 하이브 두 종목 보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내일하고 다음 주 주초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인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NFT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잘 아시겠지만 뉴욕증권거래소가 NFT 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NFT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세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존에 있는 오픈시라든지 라리블과 같은 기존 NFT 거래소에서 지금 월 거래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오픈시 같은 경우는 1월달 월 거래액이 50억 달러를 초과를 하게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5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 한 5조 5천억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작년 한해 KB금융 그 한해 순이익이 4조 4천억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 보게 되면은 상당히 큰 금의 거래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록 처음에 가상화폐가 나오게 되면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생겼던 것처럼 아마 NFT 같은 경우도 이런 거래소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거기는 항상 따르는 것이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뉴욕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수료 부분을 놓치고 쉽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설립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준비를 앞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뉴욕증권거래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라든지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공간들, 특히나 디파이 산업이 좀 더 빨리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NFT 거래소 설립 추진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 NFT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자회사인 갤럭시아 메타버스를 통해서 크립션 기반의 NFT 플랫폼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 갤럭시아라는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NFT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NFT를 만들 수 있는 IP들을 상당히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IP 확보를 좀 빠르게 해나가고 있다는 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NFT 관련주로서 좀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적인 부분도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0일선을 한 번에 관통을 하게 되면서 단기평선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20일선에 대한 지지력 확인을 하게 되면서 전일 대비 거래량도 많이 축소가 되게 되면서 일단 하루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 만약에 오늘 종가 정도 수준만 출발을 하더라도 아마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관련주로 종가 공략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일 아침에 공략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공략 포인트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차 목표가를 12,000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 있는 9,700원에 설정을 했습니다. 12,000원까지 또 눈높이 높여져 주셨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화장품 쪽이 리오프닝과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 잉글우드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요즘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 관심이 뜨겁다고 하더라도 리오프닝이 어디가 먼저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지금 기점으로 좀 더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게 되면 이 회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뉴저지에 설립됐고요. 거기서 기초나 색조 화장품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또 실적의 수혜를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와 함께 또 최대 주주가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점도 눈길이 가는데 기초 화장품이 매출의 한 65%를 차지를 하고 있고 색조는 좀 적습니다만 그래도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눈길이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라고 그러죠. 근데 특히 어떤 동양인보다 백인들이 약간 이 자외선 차단제 쪽에 좀 더 민감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FDA에서 관련된 이 자외선 차단제를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능은 기업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런 쪽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결합된 화장품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실적 동향을 봤었을 때 2018년도 이후부터 실적에 대한 확장세가 계속 가고 있고요.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그 전년도에 한 해치에 거의 92%다라고 했었을 때 이 수익성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구조라고 보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변화들도 마음에 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총 규모에 비해서 또 이제 이 실적 나오는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꾸준히 반영이 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무 구조 양호한다라는 점들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아마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들을 계단식의 반등이 좀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직전 고점대 매물들을 돌파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조만간 지난 고점대 부분까지 나왔던 12,000원대 영역은 시도가 들어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8,9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까지 다양한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잉글 우드랩에 대한 분석과 전망해 주셨고요. 앞서 갤럭시아 모니터리 그리고 이 밖에도 코프라와 또 3월에 오프라인 콘서트 예정돼 있죠. BTS, 하이브까지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